아상추는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아 오늘 여러분들 단독 최초 유일 리뷰 되겠습니다. 3A에서 트랜스포머 범블비를 다이캐스트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트랜스포머 3A 최후의 기사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범블비 보여드렸잖아요. 좀 작은 사이즈의 다이캐스트 제품을 내놓더라고요. 예약을 받고 있는데 중국, 홍콩 이런 데서는 리뷰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약만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실물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왜냐? 우리나라에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름아름 물어 친한 사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글루토이 사장님께서 3A와 홍콩 가서 직접 접촉을 하셔서 시제품 하나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파는 제품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제품으로 대여섯 대 정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하나, 홍콩에 하나, 한국에 요거 하나, 국내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한 대밖에 없는 그 3A 범블비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3A 범블비 되겠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물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가격대는 18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큰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작은 걸 만들어냈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큰 3A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생각보다 묵직하지 않고 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합금으로 만들어낸 범블비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LX 스케일 컬렉터블 피규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열면 자, 이쪽에 보시면 이번에 단독 영화 버전의 범블비를 이렇게 비트를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아, 흥분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가 이걸 갖고 있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게 또 어디 부산 어딘가에 아마 전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오, 뭔가 굉장히 아기자기 작디작네요. 우와, 엄청 묵직한데? 우와, 여러분 범블비입니다. 우와, 굉장히 그냥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 뒤에 리어램프가 변신이 되는, 실제로 변신되는 건 아닙니다. 3A 제품은 변신 기믹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로봇 모드만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뒤에 지금 문짝을 안 달아서 날개가 없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관절이 세세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살짝 돌려서 관절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뭐 거의 극대화했다. 관절 요 정도 움직여주고요. 팔꿈치는 요 정도 움직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팔관절은 뭐 요 정도라는 점. 자, 그리고 무릎관절 이런 거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이런데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아 멋있다. 이런 관절의 움직임들, 이런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 하면 이런 부분들에 정말 세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아예 완전 무릎을 거의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도 생각보다 여기를 올려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발꿈치, 이 앞꿈치도 움직임이 있고요. 이렇게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요. 고관절 부분도 이렇게 띄어서 옆으로 벌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 구부려서 다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고관절도 이렇게도 움직여주고요. 이런 기믹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열리기도 하네요. 스커트라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열리기도 하고요. 뒤에 메카닉적인 이런 기믹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움직이나요? 아, 여기는 통이네요. 통이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타이밍 벨트 이런 부분들, 엔진 내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허리도 이만큼의 앞뒤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묵직하니까 장난감스럽지 않고 뭐 진짜 약간 로봇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우리가 본 영화 범블비에 나오는 범블비와 뭐 그냥 빼박이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구현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도 이런 로봇은 아주 뭐 디테일하겠죠. 기가 막히고요. 범블비 영화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트랜스포머 1, 2, 3, 4, 5까지 나오고 범블비가 나왔는데 3, 4, 5보다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관객 수가 좀 아쉽긴 했죠. 트랜스포머 1, 2, 3만 해도 700만이 넘는
넘는 아주 흥행에도 성공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4에서 한 500만, 5에서 한 250만까지 떨어지다가 이 친구는 지금 현재도 200만을 아마 못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블리치윙이랑 걔네들도 좀 멋있었고 디셉티콘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는 우리 편이 범블비 하나밖에 없어서 옵티머스 프라임 뭐 잠깐씩 그 뒤에 오토봇들이 조금씩 잠깐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투는 이 친구 혼자 해버리니까 아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살짝 있었습니다. 아, 그 블리치윙도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음 작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루즈들을 한번 볼게요. 루즈. 아, 날개 파츠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잠시 꽂아주고 오, 설명서가 있네. 오. 아, 문짝 날개가 있어줘야 멋있지, 범블비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펼친 모습도 있고, 문짝이 접히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접힌 듯한 느낌의 문짝 루즈도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도, 뒤에도 날개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고, 아까 보여드렸던 접힌 날개, 뒤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이렇게 접힌 느낌. 아, 그럼 앞에서 보면 안 보이지요? 뒤에서 보면 접힌 느낌. 야, 이거 좋습니다. 어깨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올라가주고 내려주면서 다시 닫아줄 수 있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우, 진짜 로봇 같다, 이거. 캐논포가 하나 들어있죠. 이 총루즈는 다이캐스트는 아닌 플라스틱이네요. 아쉽지만 불은 안 들어오는데요. 요거 이제 루즈를 바꿔 껴서 한번 볼게요. 손을 어떻게 바꿔 끼느냐. 그냥 빼면 되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오, 요렇게 하면은 손이 빠지고요. 여기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 왠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캐논을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꽂게 돼 있는데. 오. 아, 더 많이는 안 넣기. 혹시나 이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는 꽂지 않고 요런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야, 근데 이게 다리가 왕발이잖아요. 발이 엄청 묵직하고 발이 크다 보니까 어떤 포즈를 해도 뒤로 뭐 잘 넘어가네요. 네, 넘어가는데 뭔가 묵직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 느낌의 표현이 된다. 오, 멋있습니다. 목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목 따로, 그 다음에 요런 부분 따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소름 끼치는 거는 요거 있잖아요. 앞에 오토봇 마크 누르잖아요. 불이 들어옵니다. 야하.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라이트는 안 들어오나? 설마 이거 라이트를 불을 안 넣어주면 말이 안 되지 않나? 한 가지 단점이라면 요런데 불은 안 들어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손 파츠도 이렇게 펼친 손이 한 쌍이 있고요. 살짝 이렇게 구부려진 듯한 이런 느낌의 손이 한 쌍 있습니다. 세 쌍 다 구부려지진 않아요. 전지가동손은 아니고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파츠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쓴 게 또 포인트죠. 마스크 한번 갈아 끼워볼까요? 마스크는 좀 쉽게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마스크가 끼어 있고 얘도 혹시 불이 들어오나요? 여기 오토봇 마크 눌러볼까요? 어? 안 들어오나? 여기 누르면 들어옵니다. 오호.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건전지를 이렇게 열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LR44 건전지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어주면 건전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오토봇 마크를 누르는 거는 굉장히 기발하네요. 참신하고 두 개가 다 불이 들어옵니다. 스탠드도 하나 들어있어요. 스탠드. 야, 이게 조금 그런 건 있네요. 스탠드 자체가 사실 뒤에 뭐 고정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점프하거나 날 수 있게 만들어낸 그런 스탠드인 것 같아요. 얘를 여기 꽂아주는 건데 뒤에 보시면 요게 빠진답니다. 여기를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를 여기에 꽂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은 안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를 여기를 그냥 뽑을 때 그냥 뽑고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안 눌러주면 락이 걸렸는데 요걸 눌러주면 내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부려졌다가 올라갔다가 가능한데 락을 걸고 싶으면 얘를 딱 고정. 그러면 안 움직이고요. 얘를 올려주면 요 정도쯤에서 또 락. 안 움직이고. 공중에 뜬 상태에서 다이나믹한 액션 동작들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동작들 아주 뭐 과감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긴 해야 돼요. 받침대가 아무리 뭐 기저면이 넓다 해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포즈를 취한 게 아니고 액션 범위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얘를 낮춰주고 얘도 항상 높여놓고. 한 가지 단점은 이쪽을 이제 꽂잖아요. 꽂으면 이제 이거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낙장 불임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이런 관절 부분들은 또 플라스틱으로 좀 되어 있네요. 굉장히 귀여웠던 범블비. 루즈 교환도 굉장히 쉽고 눈에 불도 들어오는 그냥 딱딱 취하는 대로 일단은 관절이 절대 낙지가 아니니까 와 이거는 뭐 너무 귀엽네요. 정체불명의 포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난 범블비가 영화상에서 찰리 왓슨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범블비를 생일 선물로 억지로 빼앗다시피 해서 받아서 이름도 범블비로 지어주고 원래가 뭐죠? 무슨 947이었는데 원래 이름? Where's B-127? 아무튼 뭐 범블비의 그런 기억상실증 얘기, 범블비가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됐는지, 뭐 목소리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또 어떻게 또 범블비란 이름을 또 갖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였고요. 총평을 하자면은 이런 묵직함, 차가운 금속 느낌의 진짜 로봇 같은 그런 느낌. 루즈가 어우 굉장히 풍성해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스탠드, 총, 헤드, 손 세 쌍, 뒷 문짝도 총 두 쌍 들어있는 아주 귀염귀염한 범블비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 뒤에 이제 블리츠 윙이 하나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컬렉션에 넣어도 굉장히 좋을 법한 피규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A 큰 제품들을 지금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뭐 가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